안녕하십니까? 솔로교 교주 박지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솔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커플로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둘이 같이 수영장 갔는데 여친이 물방구 끼어서 뽀로롱 올라올지어다. 솔로! 남자친구 앞에서 멋있게 수영했는데 뽕패드 빠져서 졸지에 C컵에서 A컵으로 변할지어다. 솔로! 커플은 죄요, 커플은 악이요, 커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솔로로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반짝 이토록 눈부실지어다. 여러분, 우리 솔로들은 그동안 친구 커플이랑 같이 술자리 가서도 얼마나 눈물 나는 시간들 보내야 했었습니까? 둘이 애정행각 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고개 쳐박고 안주빨만 세우느라 다음날 아침에 2kg 쪄있었던 서러움. 짜증나! 술 취한 여자친구 챙기느라 둘이 먼저 나가는 바람에 내가 괜히 그 술자리 계산해야 했던 서러움. 돈 아까워! 오, 신이시여. 술 취한 커플들 격하게 키스하다가 임플란트 빠지게 해주셔서 오, 솔로. 다음은 어둠의 커플길에서 방황하다 솔로로 돌아오신 형제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라 형제여. 안녕하세요. 돌아온 솔로 돌솔 박희순입니다. 여자친구와 추억이 생각나서 이렇게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2009년 6월 13일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파스타를 먹고 싶다길래 한턱 쏘라고 카드를 건네줬는데 과 친구 50명과 함께 파스타를 먹으러 이탈리아로 갔어요. 카드값이 9,800만 원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마련하겠다며 일본 관광객들에게 배영준 브로마이드를 팔아 돈을 벌겠다며 3만 8천 원어치 팔고 초상권 침해로 20억 고소당했어요. 아버진 중국산 큰 멸치를 굴비로 속여 팔다가 9시 뉴스에 나오셨어요. 조수빈 앵커가 속여줬다고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집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차라리 솔로가 편하고 좋아요. 그것이 바로 솔로의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사랑하네 일따위 필요 없는 사람. 다음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남자와 말을 섞어본 경험이 없는 오나미 성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솔로인 모태솔로 오남입니다. 성녀님, 요새 날씨가 너무나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저는 어젯밤에 남자가 채워졌습니다. 어? 어떻게? 뻑치기. 17반은 오, 솔로.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요새 커플들끼리는 그렇게 애완동물도 같이 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뭘 길러봤습니까? 화분! 뭘 길러봤습니까? 금붕어! 뭘 길러봤습니까? 강아지! 다 틀렸습니다. 성녀님은 과연 뭘 길러봤습니까? 겨털? 박수!